보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셨나요? 아, 저게 먼저 오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귀엽지 않으세요? 여기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온갖 사진들하고요. 다 작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데요. 천장에는 카드도 붙어져 있고 엄마 이런 데는 이거 잘라려 하자. 이제 빼고 빼고 아래서 잘라니까. 네. 청소하다 하루 다 끝나겠다. 드디어 제가 빗자루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오실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맞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청소라고 마술사분께서 거듭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기보다 훨씬 무거워서 아주 혼이 났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오기 전에 모두 옮겨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서툰 제 일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다그치시는 그분이 그때는 정말이지 미웠습니다. 다 옮기고 나서는 바로 마술을 배울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됐죠? 이제 가르쳐 주세요.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할 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청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장 보러 가야 되니까 같이 장 보러 갑시다. 지금 저 500째 동전을 네. 잡았다니까 후하고 물어주세요. 어머. 아, 참고로 저는 월급이 없어요. 저 이렇게 먹고 살아요. 마술하면 어렵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쉽게 생각되세요? 진정으로 마술을 알기 위해선 거기에 재미를 붙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쉬운 것부터 차례를 해야겠죠? 근데 쉬어보이는 것도 막상 해보니 처음이라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하트 3이죠? 네. 자, 하트 3일 카드를 중앙에 넣어볼게요. 중앙에 있는 카드는요? 하트 4. 하지만 제가 제스처를 야! 네가 여기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할 거. 카드가 위로 올라오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트도 뭐죠? 하트다. 자, 하트 3의 카드를, 하트 4. 중앙에 넣어볼게요. 중앙에. 다시 한번 중앙에 넣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카드, 뭐, 혹시 위에 있는 카드가 그 카드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카드가 맞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그 카드가 맞나요? 위에 있는 카드가? 아니죠? 크로바 7이죠? 사인하신 카드는 하트. 자, 제 수차를 쳐주면. 예. 예. 다시 한번 중앙에 넣어볼게요. 중앙에. 자. 아예 놔볼게요. 놓고. 제 수차를. 직접 뒤집어 볼게요. 웬일이야. 진짜 사인이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대회에서 세계 월드 바텐더 챔피언십에서 개인 대회는 2위를 하게 됐고 이제 또 저희 한 팀이 있는데 2인조 대회 그 복식 경기가 있었어요. 매직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저는 모든 분들이 마술을 했으면 좋겠고요. 속임수라는 편견보다는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기빙의 자세로 다들 맛을 봐줬으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올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 때 이걸 근데 마이크로만 가치가 없다. 바로 주세요. 자 그러면 볼까요? 보면 보기만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봐서는 되게 어렵고 되게 뭐 이렇게 느껴졌는데 오늘 해보니까 되게 쉽고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참 신기하지만 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마술을 가르쳐주는 곳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마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힘 넘쳐 보인 아가씨를 위해서 자 한번 돌아볼까요?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는 예. 자연스럽습니다. 벽을 만들기 전에 짜투가 나왔어요. 숨 놓으시고요. 뜨거워요. 숨 놓으세요. 이곳 서울 구의동에 오시면 이렇게 멋진 음악과 함께 마술과 칵테일 쇼를